오, 여기 너무 좁지 않아? 배경 이거, 대박인데? 아, 이거 사진 찍어야지. 응. 그 찍고 셀카도 찍어야 되잖아. 잠깐만. 어때요? 이뻐? 이쁘지. 이쁘지? 아, 좋지. 아, 평생. 아, 나 지금 이쁘지. 잘 어울렸지. 근데 우리한테 오늘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요? 지금 시간 몇 시죠? 네? 그러네. 저기, 아, 선생님!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길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전주 한옥마을을 여러분과 함께 여행할 박수정 해설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곳 남문은 전주성을 상징하는 남문입니다. 보물 308호로서 이 남문 밖은 네, 전주 풍납동 700군데 한옥이 있는 아주 전통 마을입니다. 한옥마을로 같이 가도록 할까요? 네. 따라오세요.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의 이름은 경기전이라고 해요. 경기전이 뭐 하는 건물일까요? 잘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들 세종어학관 다니죠? 네. 네. 네, 세종의 임금의 할아버지가 태조 이성계예요. 아. 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됐죠. 만들게 되었죠. 아, 네. 그러면서 이분의 고향이 이 전주 지역이에요. 아. 그래서 태조 이성계의 조상들을 모시는 사당을 이곳에 짓게 되죠. 이곳이 경기전입니다. 네. 저 앞에 보이는 사당의 태조 이성계의 어진. 어진은 임금님의 그림이에요. 아. 네, 임금님의 그림을 모셔놓고 저기서 제사를 지내고 또 그분의 높은 뜻을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경기진과 또 어진 박물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그림을 모시고 있는 어진, 어진 그림이죠? 네. 경기전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계단을 올라서 우리 태조 이성계 세종대왕의 할아버지 네,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임금님의 많은 임금님이 있었잖아요. 네. 임금님의 어진이 거의 불에 타버렸어요. 근데 거의 남아있는 어진이기 때문에 이 어진이 그림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원본이에요, 선생님? 아, 실제 원본은 뒤에 있는 어진 박물관에 있습니다. 네. 요건 밖에 도난당할까, 혹시 또 이렇게 또 변할까 싶어서 요건 원본 그림을 그대로 그린 겁니다. 네. 네. 왼쪽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 칼. 네. 직접 옛날에. 네. 임금님을 임금님이 사용했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칼은 나름대로 무언가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을 보호하는. 예전에는 여기에 또 신하들이 지키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신하들도 문신, 글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또 무신, 장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장군들이 지키는 칼을 요것들 이렇게 또 기념하기 위해서 양쪽에 갖다 놓은 거예요. 자, 태조 이성계 어진을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권력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원래 저분이 또 장군 출신이거든요. 네. 무술도 잘하셨고 싸움도 잘하셨고. 네. 실록을 보관하는 실록 가게입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 실록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인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앞에 보이는 어진이 태조 이성계의 어진입니다. 그림이죠. 진보는 우리 어진 박물관에 있는데 네. 1년에 11월 달에만 일반에게 공개하는. 그래서 오늘 너무 아쉽네요. 임금님의 옷이 있는 네. 모양들 무슨 뜻이? 아, 저 임금님의 옷은 골룡포라고 합니다. 네. 가운데 용이 그려져 있죠. 네. 그래, 임금님은 용을 상징해요. 그래서 임금님의 얼굴을 우리가 임금님의 얼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임금님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해요. 아. 임금은
지존이 됐어요. 지존. 지극히 존귀한 존재라고 써요. 예전에 왕들만 앉았잖아, 이런 자리에. 그렇죠. 지금 그 자리는 용상이라고 합니다. 일반인은 제가 앉아보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좀 느낌이 좋더라고요.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이 사실 태주 어진. 이제 옛날의 모습을 사실 잘 못 보잖아요. 카메라가 없어서. 근데 그림으로라도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신기했고, 언어를 배우면은 사실 그 나라의 역사를 알면 언어 학습자로서 저한테는 도움이 되고, 몇백 년이 지냈는데도 다 그대로 되어 있고 잘 보관되어 있어서 우리 이제 그거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노력 덕분에. 여러분들 어학당에서 한국어 공부하시죠? 네. 지금부터 조선시대에는 중고등학생들은 어디에서 공부를 했을까요? 글쎄요, 어디에서? 네, 이게 향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향교는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전통 명소인 전주 향교이죠. 자, 그러면 전주 향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교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자나 선현들한테 제사를 드리는 기능, 두 번째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공부를 가르치는 기능이 있습니다. 대성전입니다. 대성전은 공자나 유교의 선현들한테 제사를 지내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볼 기획 공간은 명륜당이라는 강의실이 있습니다. 앞에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 보이죠? 네. 네. 이 건물은 명륜당이라는 건물입니다. 향교에 들어오면 뭘 해야 되죠? 공부해야죠.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되죠. 명륜당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강의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열심히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죠. 여기도 기숙사 있나요? 네, 여기도 물론 기숙사가 있죠. 뭐라고 불러요, 기숙사를? 기숙사는 제라고 부릅니다, 제. 그래서 동쪽에 있는 기숙사를 동제라고 하고요. 동쪽이죠. 네네네. 그다음에 서쪽에 있는 기숙사를 서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학생들이 먹고 자고 강의 받고 공부를 하게 됐던 곳이죠. 향교에서 열심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교인 성균관을 들어가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성균관에 들어가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과거 시험을 먼저 혹시 아세요? 혹시 뭐 요즘 수능 같은 시험인가요? 수능보다도 공무원 시험이에요. 네, 그래서 과거 시험도 1차 시험, 1차 시험을 속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백가라고 하는 거예요. 명륜당 앞에 있는 큰 나무가 보이죠? 양쪽에. 네, 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 나무는 아주 오래된 나무예요. 네. 은행나무예요. 은행나무요. 네, 은행나무는 독성이 강해서 나쁜 벌레들이 살지 못하게끔 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공부를 하는 옛날에 많은 학생들이 나중에 퇴수를 하더라도 나쁜 마음 갖지 않고 정직하게 마음을 가지라고 해서 이 명륜당 앞에 은행나무를 심게 된 거예요. 아까부터 특이한 냄새가 네, 예. 네, 그러니까 은행나무 그 냄새가 좀 특이한 그런 네네네. 냄새를 가지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조선시대 때 학생들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들어보긴 했어요. 아주 유명한 드라마예요. 네. 네, 성균관 스캔들이 바로 이 전주 향교에서 드라마를 찍었어요. 그래서 성균관 유생들도 학생들이잖아요. 네. 그 학생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친구 사귀고 시험 보고 그런 것을 재밌게 찍은 것이 성균관 스캔들이고 또 전주 향교하고 또 인연을 두고 있어요. 남자들만 공부를 여기서 했죠, 사실? 주로 조선시대 때는 남자들만 여기서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남자들 공부하고 주로 양반들. 네, 그래서 공부도 기회가 한정돼 있었죠. 이게 똑똑똑합니다.
전준기. 나올 것 같아? 드라마에서도 시험 준비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잖아. 응. 아니 기숙사도 있고 시설도 잘 되어 있는 거 보면 공부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 맞아. 그만큼 중요한 거였던 것 같아. 선생님 옛날에는 공부를 지금처럼 많이 안 했잖아요. 그래도 이거하고 이거는 좀 너무 작지 않아요? 그만큼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네, 옛날에는 주로 양반들만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아, 그렇죠. 네, 옛날에는 계급이 양반, 중인, 그 다음에 상민, 평민들이었죠. 그 다음에 노비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평민하고 노비한테는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선생님, 우린 학생들 생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네.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시험은 크게 1차 시험, 2차 시험이 있었어요. 1차 시험은 소가 시험이라고 하고 2차 시험은 대가 시험이에요. 그래서 소가 시험을 보잖아요. 1차 시험을 합격하면 생원이나 진사가 되는 거예요. 2차 시험을 대가 시험을 합격을 해야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가 시험을 몇 명을 뽑았을까요? 33명을 뽑았어요. 네. 과거 시험은 3년에 한 번씩 보거든요. 3년에. 해마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좀 오래. 3년에 한 번씩 봐서 3년에 33명을 뽑는 거예요. 3명, 4명의 학생들이 되어서 공부를 하십니다. 너무 신기했었어요. 왜냐면 서재랑 동재라고 거기서 기숙사들도 있었는데 저도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우린 기숙사에서는 그 선배인가 후배인가 그런 것은 따지진 않고 그냥 그 룸에 배정해 주는데 여기서는 이제 선배들 따로 살고 그리고 후배들도 따로 살고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와 그때 조선세대의 차이점이 되게 컸던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얘들아 여기는 한국 전통 문화 전당이죠? 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오늘 갈 곳은 바로 거기죠. 한지 산업 지원 센터. 네. 한지? 한지가 네, 뭔데? 내가 알기로는 한지가 한국 전통 종이인데 그래도 잘은 모르겠네. 아마 들어가 보면 좀 볼 수 있을 거? 그럼 가볼까? 가자. 세워가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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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한국 전통 문화 전당 한지 산업 지원 센터라고 하고요. 여기는 1층 한지 제조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본인이 직접 뜬 A4 용지 크기만한 한지를 가져가실 거예요. 그래서 한지 뜨는 거 앞서서 먼저 한지 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새카만 나무 혹시 보이세요? 네. 네. 이 나무의 이름은 닭나무라고 해요. 닭. 닭.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이거를 딱 소리 난다고 해서 땅나무라고도 하셨어요. 이 나무를 많이 쌓아놓고 네. 열을 가해주는데 그 일을 닭무지라고 해요. 닭무지를 하고 나면 이 나무 끝에들 이렇게 수축을 하게 돼요. 네. 고구마 삶은 냄새도 나면서 수축이 되는데 네. 이거를 사람 손으로 일일이 다 벗겨줍니다. 전통 방식으로. 네. 이거 혹시 벗겨진 건가요? 네, 이거 벗겨진 건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둘 중에 한지 뭘로 만들 것 같아요? 아마 이거 아닐까요? 참 얇은 것 같길래요. 이게 이름이 흙피인데요. 네네네. 이걸로 한지를 만드는 원료입니다. 계속 이 작업들은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지는 물과의 싸움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선 잠깐 서서 한번 보실게요. 네. 자, 여기에 이렇게 조그마한 도구가 있죠? 네. 자, 이거 우리가 김밥 많은 도구 같이 생겼죠? 네. 이거의 이름은 이제 한지발이라고 합니다. 이건 한지발 틀이에요. 네. 여기 경첩 부분이라고 해요. 받쳐진 부분. 그래서 여기 제대로 이렇게 반듯하게 맞춰줍니다. 네. 여기에 공간이 생겨요. 이렇게 네. 되면 이제 물이 빠져나가서 한지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 다듬으면서 손으로 약간 이렇게 맞춰주는 작업을 조금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지를 뜰 건데 포크레인 아시죠? 포크레인이 흙을 푸는 것처럼 자 들어서 앞뒤로 세 번, 좌우로 세 번, 앞뒤로 세 번, 좌우로 세 번,
전체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하면 되고 물이 안 넘치게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돼요. 수평을 유지해서. 아, 그다음에 물을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살며시 버려 주시는 거예요. 아. 자, 여기서 이제 한지를 왜 살며시 버려 이제 원료를 왜 살며시 버려 주냐면은 저희가 세게 버리면 여기 안에 있는 원료가 떨어져서 나가요. 아. 근데 그러면은 눈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는데 저희가 실제로 한지를 말리면은 이제 구멍이 생겨요. 자, 이러면은 이제 한지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제 양쪽이 단단한 나무 있죠? 네. 여기 나무가 좀 단단하거든요, 이쪽? 여기를 잡고 제 앞으로 와주시면 되세요. 물이 항상 있어야 돼요. 여기 이제 부직포라고 하는데요. 부직포에 여기가 한지 원료가 옮겨간 거예요. 이 작업은 탈수 작업이라고 해요. 좀 더 또렷하게 눈에 보이시죠? 네네네네. 자, 이게 탈수가 된 원료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저희가 건조 작업을 통해서 네. 마지막으로 말려주는데 열판 건조도 있고 자연 건조도 있고 온돌 건조도 있고 네. 이제 목판 건조라는 게 있는데 열판 건조를 통해서 저희가 한지를 말릴 거예요. 그래서 한지를 놓을 때도 최대한 공기가 안 들어가게끔 빗질을 통해서 저희가 열판에 한지를 붙여줄 거예요. 빗질을 할 때도 대충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널리 이렇게 사이드를 이렇게 조금 붙여주는 형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옆에다 놓으시고 열어가지고 안에 있는 발만 가져와 주세요. 한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원래 좀 쉬운 거 아닌데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가면서 그리고 그 문화를 체험하면서 뭔가를 배우는 것이 더 쉬면서도 더 재밌으면서도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여기 네. 이런 예쁜 것들 참 많은데 여기 네? 혹시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전주 한지를 이용을 해서 한지 공예를 체험하실 수 있는 한지 문화 체험실입니다. 한지를 이용을 해서 네.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에 맞게 붙이시면은 이렇게 접시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네네. 약간 빗질하듯이 이렇게 쭉 붙이세요. 다 만들었어요. 네. 완성! 완성! 특히 접시 만드는 거를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한국에 와서 그리고 한지랑 그런 거 직접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저도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만드는 거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드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선물한 것도 특별히 의미가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주에 왔거든요. 가게들도 너무 좋고 가격도 좋고 맛있는 것들도 많고 저는 예쁜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는 장소인 그렇죠. 것 같아요. 이거 땅따가지 않아요. 때리고 정말 맛있어요. 전주의 추억 수모를 샀습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어요.